안녕하세요, 과테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만화를 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도구는 메인 제품이 휘온 캔버스 16이라는 16인치 액정 태블릿이에요. 그거는 데스크톱에 물려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작업할 때 그리고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아이패드 프로 9.7인치 제품인데 요거를 이제 활용을 많이 했죠. 저는 카페를 댕기면서 카페에서 요걸로 이제 러프 작업하고 뭐 그랬던 제품인데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화면에 대한 아쉬움, 그때 당시에 카페에서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 중에서 프로 작가, 아마추어 작가 할 거 없이 전부 다 12인치 뭐 그런 제품을 사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구매를 했던 게 S7 FE 펜 에디션 제품. 여기에는 이제 클립 스튜디오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용 클립 스튜디오는 1년 구독권을 구매해야지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단점이긴 한데 보시면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선 따기 작업, 일러스트 뭐 그런 채색 작업, 뭐 실제로 이것만 사용해서 만화를 그리시는 현역 프로 작가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생각했던 게 일단 너무 무거워. 너무 이제 구성 요소가 많고 이걸로 작업을 하려면 너무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회귀한 게 요겁니다. 이 프로크리에이트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조건만을 가지고 있어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본식 출판 만화를 그릴 때 컷 작업을 하는 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화면이 작기 때문에 뭐 세밀한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은 반대로 하자면 세밀한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성 요소들이 좀 더 단순해지고 그리고 컷 배치 같은 것도 좀 더 단순하게 가독성 있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이패드에 대한 본의 아닌 쉴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애플이란 브랜드를 저는 싫어합니다. 사고 회로의 단순함을 요할 때는 아이패드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거는 일본식 출판 만화, 출판 만화를 그릴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웹툰을 그려야 된다, 대사 같은 거 막 집어넣고 포토샵 켜서 무슨 효과 적용하고 후작업을 막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 사십시오. 네. 화면이 큰 제품, 제가 말하는 게 뭐 갤럭시를 사라, 아이패드를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화면이 큰 제품을 사라 이겁니다. 네. 자, 영상을 마치면서 내년 2월에 공례제 4회가 기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저희 팀에서 또 합동지를 기획을 해서 출품을 할 예정이에요. 만약 동방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여태 복례제 1회부터 4회 때까지 참여했던 모든 원고들을 집약을 해서 단행본을 아마 출간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제 블로그나 창작 활동 눈여겨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뭐 찍을 수 있으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자, 저희 팀에서 처음 만든 만화 노계자를 잘하는 유카리 양 책이 두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두께도 얇고 이때 당시에서는 협력이나 약간 스케줄 조정 같은 걸 굉장히 잘 못했다, 함께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복례제 2회 때 나온 책은 이렇게 책 두 권이 있어요. 나의 최대한의 잠재 능력을 뽐낸 책이다. 아, 지금 다시 그리라고 해도 요 정도 퀄리티로는 다시 못 그린다 라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기사 자격증 공부하면서 요것도 이제 원고도 작업을 하고 굉장히 피똥 싸면서 그린 작품이라서 제 인생의 어떤 훈장 같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환상소녀 모집 중이라는 복례제 3회 때 출품했던 책인데 보시면 두께가 어마무지하죠. 뭐 제가 볼 때는 다들 진짜 열심히 해서 참 볼만한 책이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제 분량만 이제 보여드리자면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노가다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그림 퀄리티를 좀 챙기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